러시아로 한번 가볼게요. 이 스턴트맨이 자동차를 타고 이 건물을 건너뛰는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, 아니 이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한 겁니까? 이 러시아에는 이제 극한이라는 시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.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브게니 셰포타레프라는 스턴트맨인데요. 예. 이 사람이 러시아산 경찰을 몰고 건물에 올라갔습니다. 예. 옆 건물을 가기 위해서는 널빤지를 세우겠죠. 예. 널빤지를 가속으로, 예. 예. 가속으로 가가지고 건너가는 거로 시도를 했습니다. 결과는 실패를 한 거예요. 예. 이 차가 건너편 건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옆 건물 들이받고 밑으로 15m 밑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. 오. 근데 인명이 걱정스럽죠. 예. 다행히 그 자동차 지붕이라든가 창문이 깨졌는데 차도 찌그러졌고요. 예. 스턴트맨이 자기 발로 기어 나와서 뛰었다는 거예요. 저렇게 뛰어다니네요. 예. 예.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아 간신히 살았다. 병원에 간다라고 적었는데 양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예. 2년 전에도 자동차로 강을 건너는 스턴트를 했어요. 예. 근데 그때는 성공을 했지만 등뼈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고입을 여러 번 넘기는데도 계속 도전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극한 시도를 사랑한다고 합니다. 아, 극한에 도전하는 이 스턴트맨의 또 열정 물론 대단합니다. 하지만 이 안전에도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